요즘 명상과 치유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는 김영화 작가님 화실을 방문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명상과 치유에 관련된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해 하고 있는 김영화입니다. 네. 작품 중에 골프 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어떤 계기로 그런 작품을 하셨는가요? 네, 골프는 제가 쳐보니까 인생하고 똑같더라고요. 골프장에서 그런 희노애락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우리가 자연과 함께 하면서 그 있는 희노애락, 그런 네.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정말 그 새로운 장르를 네. 제가 하면서 저도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목에 마법의 순간이란 작품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참 궁금한데요. 네. 네, 정말 이 마법의 순간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정말 모먼트예요. 예를 들어서, 뭐랄까,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작품은 정말 뭐랄까, 우리가 황홀의 어떤 하나의 장면 같잖아요. 되게 광활한 황홀의 이런 어떤 한순간이 저한테는 네. 정말 그 치유의 장면이더라고요. 그랬을 네. 때, 예, 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스스로가, 제 스스로가 마음을 먼저 치유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요즘에 이 모먼트 작품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네. 많아요. 네. 예를 들자면은 얼마 전에 이제 황금색 그림이 있었는데요. 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 그림을 보자마자 사달라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정말 그 어린아이 이름으로 이 보증서가 나간 적이 있었어요. 네. 정말 그 아이 이름을 라암이었는데, 저는 그 초등학교 아이한테도 이게 희망을 줄수 있는 그림을 그린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행복하게 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황국화 화가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그림에 녹여내는 일을 하죠. 매번 터치를 할 때마다 나의 우주를 그 안에 담아야 해요. 저는 마법의 순간을 꿈꿔요.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순간. 꿈에서만 보던 광경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저는 먹과 금분 그리고 편안하고 깊은 색을 이렇게 저렇게 변화를 주면서 나만의 감성으로 그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삶의 표현 방식이다. 김영화 작가. 자연 속에서 골프와 함께하며 명상의 세계가 깊어져 치유의 산수를 만나더라. 고요하고 아슬아한 여명, 신묘한 낙조의 여운에서 다양한 색조와 생동감에 빠지기도. 구상과 명상의 세계를 넘나들며 늘 고민하고 고민하는 대상을 찾아서 밝은 기운을 함께하며 미래의 희망을 찾아가고 싶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뵈어요.